얘기 안 돼. 아, 좀 연기 좀 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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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네. 세 분을 오셨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핫한. 뭐 핫하죠? 근데 뭐, 우리가 왜 핫해? 핫해. 어. 핫하긴 해. 사실 어.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신선한 어떤 바람을 불고 있는 거 맞습니다. 야, 네. 우리 나이 생각해봐. 어떻게 신선할 수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신선한 거죠. 어. 네, 다 이제 끝물인 줄 알고 이제 뭐 형님 뭐 방송에서는 이제 마무리를 이제 준비하는 단계인 줄 알았는데 그런 단계는 네, 맞죠. 네, 네. 사실 형이 이제 아가리 FC의 마지막 불꽃을 이제 태우고 네. 사실 좀 그냥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이탈 TV에서 이제 특강 리뷰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송영주와 박찬우의 주가가 그리고 좀 매력을 다시금 이제 팬들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좀 솟아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컨트롤은 너다. 컨트롤 제가 아니죠. 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이스타TV에서 뭐 중심이다, 뭐 리더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해? 저는 그냥 감초죠, 감초. 깔아주는 역할. 예, 네, 항상. 생활 명이 이스타TV야. 그러니까 잘못 쪘어. 아직도 후회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스타TV가 이게 될 줄 모르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스타TV가 이게 될 줄 모르고 그냥 쉽게 지은 거예요. 조금만 좀 생각을 했더라면은 정말 다른 이름을 졌을 거예요. 근데 그럼 잘 안 됐을 수도 있어. 그런가? 그래, 인스타TV니까 귀에 쏙 들어오지.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도 형님들 팬이거든요. 네, 근데 특달 리뷰에서 많은 관심과 많은 즐거움을 줬던 이 두 형님이 저는 이 퀴즈쇼까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즉, 이제 PD가 예, 지금 빨아먹어야 된다. 이 형들의 어떤 그 지구력을 봤을 때 네. 지금 빨아먹지 못하면 한참 주가를 올릴 때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 들어올 때도 좋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네. 저희는 첫 타석이 안 타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의 삼진이에요. 전 첫 타석에 홈런도 못 쳐요. 아니 형 언제 안 다친 적 있어 첫 타석에? 그러니까 첫 타석에는 나름대로 좀 하는 것 같고 재밌지만 그 다음부터는 폭망 분위기로 갑니다. 근데 일단 한번 해보죠. 네. 일단 PD가 새로운 도전을 지금 네. 오늘 하는 것 같으니까 오늘 할 게 주원 형은 되게 익숙한 라이어 네. 게임을 할 겁니다. 라이어 게임. 네. 네. 사실은 두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도전일 수 있거든요. 이 게임 자체가. 라이어 게임은 연기력이 필요한 거죠? 굉장한 연기력이 필요하고 고도의 심리가 필요하고 고도의 심리. 예. 나 이런 거 안 해도 힘들어 요즘에. 예. 아, 왜 힘들죠? 나 많이 힘들어요. 왜? 집에서 연기하니까. 아 집에서 연기하는 것도 네. 그렇고 행복한 척? 네, 행복하죠. 네. 사랑하는 척. 그런 것도 그렇고 아 댓글로 욕 처먹고 있고 힘듭니다. 힘들어요 요즘. 네. 근데 형 연기력은 좋잖아요. 집에서 지금 결혼 이후에 계속 연기하고 계시잖아요. 아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네. 나의 그 연기를 와이프가 속는다는 거예요. 그거 속아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해도 괜찮나요? 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서로 연기하고 있어요. 아 쇼윈도 보세요. 네, 서로 연기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와이프한테 네. 이스타TV는 못 볼 프로그램이다. 네. 이거 봐선 안 된다. 네. 축구에 대해서만 딥하게 얘기하니까 넌 재미없다. 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만약 경우 우리 와이프가 이스타TV를 보기 시작하면은 네. 그때부터는 저 진짜 빠지나요? 빠질 정도가 아니라 생사 여부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벌칙은 뭐예요? 벌칙이 오늘 뿅망치 먹기. 뿅망치 뭐 노말하네. 뿅망치 온다. 형님들 또 오셨는데. 그래 맞아. 노인 공용 해야지. 오토바이 이런 거 싶어. 아 맞아. 오토바이 네. 이러면 안 돼. 네. 네. 오토바이. 네. 나 국민학교 이후로 처음 들어 오토바이. 괜찮아요. 오토바이 당하는 거 보고 싶긴 하다. 네. 1라운드 주제는 축구 감독입니다. 오케이. 축구 감독이고. 아 이게 제시언도 있구나. 네 제시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찬우 형님부터 힌트를 주시면 됩니다. 그 감독 힌트를 네. 이분은 아 처음부터 너무 센게 나갈 것 같은데 이거 하면은 지금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연기 톤인데 아니 전혀 아닙니다. 보통 이런 거 연기할 때 하는 거 아니야? 잠을 못 자서 그래 잘 못 자서 잠자서 지금 아니 잠을 못 자면 연기를 합니까? 아니 일본과 관련이 있어요. 이 감독은 일본과 관련이 있어요. 일본과 관련이 있다고? 라이어 바로 맞춰도 돼요? 아니야 두 바퀴 최소 돌아요. 이 감독의 전술적인 성향을 꽤 많은 팬들이 좋아합니다.
정말 누구한테도 다 들어봤는 얘기 아니야 이거. 이거 누구한테도 다 들어봤는 얘기야 이거. 아 프리미어리그 클럽을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왜? 나는 형은 라이어 아닌 것 같아. 근데 잠깐만 이거는 근데 너무 결정적인 게 왜냐하면 감독이 누군지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프리미어리그 클럽을 이끌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건 완전 그 자기 고백을 한 거네 이거는. 형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다시 갈까요? 아니야 잠깐만 해봐. 근데 형 라이어 누구 찍고 싶은데 지금? 너. 왜 나야? 나 한마디 듣고 너 딱딱. 왜? 딱 한마디 듣고. 왜? 왜냐면은 아 이 게임이 진짜, 좀 재미없게 흘러가는 게 미안한데 박찬호가 일본 얘기하자마자 너 딱 내가 찍었어. 왜? 저 단어가 되게 센 단어였어. 나. 그래.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둘이 너무 세니까 씨발 이게 너무 구체적이니까 그러니까 뭐 둘이 이걸 얘기하면은 그 감독을 모를 수가 없는 거야. 맞아. 제가 일본 하자마자 쟤 안 해? 아 씨발.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얘가 얘기하자마자 라이어 찍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럼 내가 유출을 해야 되는 건데. 아 네가 한 번에 맞추면 돼. 말하겠습니다. 제가 라이어 맞아요. 네. 형은 너 라이어인 줄 알았어요? 응 알았어. 알았죠? 왜? 왜냐면 얘 되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고. 근데 원래 두루뭉실하게 얘기해야 돼. 아 그런 거야? 두루뭉실하게 얘기했잖아. 여러분 일본 관련 있는 감독이 한둘이야? 본 게임이 아마 오프닝보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 네. 아니 근데 나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영주 형이 프리미어리그 클럽 이끌어서 그래서 야 이건 너무 큰데? 아 그래? 너무 좁혀져. 확 좁혀져. 아까 자 너 아까 뭐라고 했어? 이 감독이 전술적인 성향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 아 그럼 나도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감독들 중에서는 평균적으로 키가 큽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 근데 형님을 유추했을 때 내가 맞출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그래. 라이어 못 맞추게 해야 돼. 아 지금 바로 맞추겠네. 지금 뵌 거 아니야? 맞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봐봐. 씨발 진짜 씨발 일본 프리미어리그 그럼 이런 거 끝이야. 다 나왔어. 네. 아니 이게 근데 너무 센 거 같아. 아니 가끔씩 이렇게 진솔된 방송도 필요해요. 그냥 일본 얘기했을 때 일본과 관련 있는 감독들은 되게 많으니까 사실. 네. 아 그래도 일본도 셌어. 나는 일본 하자마자 뵌 건가? 이 생각 했다가 갑자기 형이 프리미어리그 그 뱅고밖에 없잖아. 거의 쐐기를 박았어요. 알겠어. 오케이 내가 이겼지? 네. 오케이. 자케로니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자케로니로 몰아갔어야 되는데. 자케로 어떻게 몰아? 나 다음번에 자케로니로 몰아가려고 그랬어. 알았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라이어 제목 따는데 제시에 맞춰서 1대0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바퀴까지는 지목할 수 없다. 아 근데 저한테 두 바퀴 오면 안 해도 될것 같아. 아까 전에 나는 얘가 1분 하자마자 얘가 라이어구나. 한 바퀴 들었을 때 라이어 해도 되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 근데 한 번 더 들어볼걸. 두 번째는 뭐라 가려고 했어? 아무 생각 없었어. 제가 하는 걸 보고. 자 두 번째는 축구 클럽. 클럽. 라이어가 걸려도 이길 것 같지? 계속? 구원이 형 너무 편한 방송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자기 좀 몇 번 해봤다고. 이번에는 용주현님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일반? 네. 자 명문 구단입니다. 야 이 정도면 괜찮잖니? 괜찮아요. 많으니까. 최근에 좋은 성적을 냈어요. 아니 이거 아니 형 지금 라이어야? 라이어야. 야 게임이 진행이 안 돼. 아 좀 연기 좀 해. 라이어야 딱 라이어야. 아니 그러면 명문구단이고 어쨌든 간에 최근에 좋은 성적을 했다. 국내에도 팬이 많죠? 아 그럼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형 말 많이 하지 마. 아 그래? 계속 유추하게 하지 마. 힘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한 번씩 더 줘보자. 맞는 말이지만 두루뭉실하게 한번 해봐. 연습도 필요하니까 해봐. 아 그럴까? 패션의 거리. 아 진짜 이씨. 진짜 내 욕은 씨발 형한테 진짜 쌍욕 못하겠고 진짜. 아직 몰라. 해봐. 이발 진짜. 해봐. 아우 씨 진짜. 야, 내가 방송을 잘하는 거였구나. 아니, 해봐. 해봐, 뭐가 제대로 있잖아. 오케이. 강력한 라이벌이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강력한 라이벌이 있다. 마지막 힌트. 아,
근데 나 라이브 지목당한 거 아니야 지금? 아직 안 당했어. 아직 지목. 공식적으로 안 비공식은 이제 비공식은 지목을 당했지만. 아 비공식적으로 지목을 당했지만 지목하는 자리가 있어. 시간이 있어. 아직 그 연기는 하셔야 돼. 아 그래요? 우리가 끝까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로도 제대로 해야 되니까. 아 일단 일단 저는 거기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 해당 클럽의 도시에 가본 적이 이런 없어요. 이런 느낌은 너무 좋다. 이런 거. 저런 거? 나 가능해. 한번 해볼게. 아니 됐어 이제 그만해봐. 아 이제 그 나중에 하면 돼요. 아직 3세트가 남았으니까. 자 라이어를 찍읍시다. 하나 둘 셋. 네. 이제 그 맞추면 되는 거죠? 네. 맞추시면. 지금 어디를 할까 고민되는데 인텔을. 어? 맞췄어. 정답. 아 당연히 맞추지 않아요? 어떻게? 나는 밀란이랑 인텔을 고민했는데. 그래. 고민했는데. 아 내가 너무 힌트를 많이 줬어. 패션의 머리는 뭐야? 그냥 이탈리아입니다 이렇게. 아니 그래? 진짜 형님. 아 그래? 그아 그래가 아니지. 아니 뭐 바르셀로나를 패션의 머리로 알 수도 있고. 야 어떤 느낌이냐면 뭐 서울의 어떤 뭐 동네를 얘기해라. 근데 떡볶이가 유명합니다랑 똑같은 거야 지금. 그 사람이 신당동을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내가 너무 진솔했네요. 네. 다시 가시죠. 너무 진솔하셨어. 네.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와 엄청 빨리 도네 지금. 진짜. 야 이거 분량 나오겠나 이래가지고. 우리 PD가 네. 우리 이제 인스타TV PD들이 형님들한테 네. 딱 맞는 콘텐츠 진짜 잘 찾은 거예요. 칠당 리뷰가 한 개야 내가 봤을 때. 아니 아니야. 두 번 했으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알았어. 알았어. 진짜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 왜 점수를 불사하고 있어? 존나 웃기다 영재형 씨. 자, 가자. 너무 당당해서 웃기다 진짜. 이번 주제는 이제 한국 축구 선수. 좋아. 축구 선수. 이번엔 다시 찬우 위원님부터 시계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데뷔했습니다. 이 선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선수는 꾸준합니다. 오, 굉장히 지금까지 봤던 것 중 제일 그래도 제일 깬 것 같았어 지금. 진짜 제일. 나도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 혼란스러워. 지금. 한 바퀴 더 돌으셔야 될 것 같아. 지금까지 그 커리어를 봤을 때 기복이 좀 있어요. 한국 축구 팬들에게 기쁨도 주었지만 한때는 욕을 많이 먹었던 그 시간도 있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희노애락을 같이 한 선수입니다. 존나 웃기다 진짜. 영지훈 존나 웃기다. 야 이 라이어야 진짜 존나 웃기다. 아 씨발 나 이거 못하겠다. 한국 축구의 희노애락이 당연히 있지 씨발. 진짜 개 웃기다. 자 형 끝이 볼 거예요. 영주야. 그래? 하나, 둘, 셋. 이거. 자, 그래서 형 아직 기회가 있어. 맞추면 돼. 맞추면. 우리처럼 맞추면 돼. 맞추면 돼. 나 아까 맞췄지. 응. 인텔을 맞췄잖아. 맞추면 돼. 아, 근데 너무 어려운데. 한국 축구의 희노애락을. 야, 뭐 정몽규예요? 정몽규 아니야? 그렇지. 축구 인생 30년. 네. 축구의 시대. 나는 이동국 생각했었거든. 아니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네. 아 근데 이런 거 아닌가. 이천수 가겠습니다. 자 땡이고. 왜 이천수로 했냐면 형이 내가 봤을 때 공격 포인트에 필을 받아서. 맞아. 근데 나 이 얘기를 했었을 때 솔직히 얘는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는데 이걸 얘기해도 되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공격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이게 공격수 쪽으로 갈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야. 너 누군데? 아 내가 공골이라고도 안 했어. 누구야? 왜냐면 공격 포인트라고 지금 뭐냐면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누군데? 김영권. 아 김영권.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운동자 시끄럽다 해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다 이것도 있었고 형은 어린 나이 대비고 기복이 좀 있다라고 이거 다 맞는 얘기거든. 희노애락을 같이 하기도 했잖아. 그렇지 맞지. 그것도 맞아요. 근데 왜 와서 왜 나를? 맞아. 꾸준히 했고 희노애락도 왔고 근데 왜 내가 라이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은퇴한 축구 선수 중에 아니 그 모든 저 대한민국의 공인 좀 잡았다라는 선수들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이거 저랑 맞지 않네요. 네. 개 웃기다 진짜. 네. 그냥 MG 음식을 주세요. 네네. MG 음식. 네. 그냥 먹겠습니다. 차라리 당초코가 오는 게 나아. 네. 네. 자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인데 네. 2대 0이거든요. 네. 네. 근데 웅주현님이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라이어가 본이 걸리고 라이어가 이기는 거 한 번에 이기고 걸리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 이게. 아 근데 내가 라이어를 지금 한번 해보니까 전혀 모르겠어. 어떤 선수 얘기하는지를 맞아 몰라 전혀 모르겠어.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맞힐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먼저 내가 안 걸려야겠다. 그래 지목을 안 받는 생각을 해야 돼. 그걸 하셔야 돼. 이제부터 딴 사람이 걸리게 해야 돼. 야 이거 방송 나갈 수 있어? 이래서? 아니 나갈 수 있어. 지금 웃겨. 네. 아, 그래? 웃겨. 아니 이 형 옛날에 마피아 게임 잘했던 것 같은데? 마피아 게임 되게 잘했지. 아 진짜? 어. 아니 나지 우리 그때 애들... 우리 한 번 한 적 있잖아. 아, 옛날에, 그랬나?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뭐 때문에 못 썼잖아. 라이브는 나갔는데. 아 그랬나? 그래. 그걸 한번 해도 재밌게 재밌게.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이제 대망의 마지막 라운드 해외 축구 선수 가겠습니다. 네. 형 자신감 있게 대답하지 마. 왜 자꾸 나 아까 전에 뭐 하겠다고 내 미안한데 아까 전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국내 축구 선수였잖아. 그걸 이렇게 받아서 피는데 라이어라고 써 있는 걸 순간적으로 라이어가 어떤 선수인지 아 성이라 이름이 이어. 라이어가 누구지? 아 내가 라이어구나 이랬지. 영준이 걸려야 될 텐데. 네. 걸려야지. 그래야 이제 뭔가 이제 만회의 기회가 있는 건데. 아 이 형 어색하게 웃는데 벌써부터? 누구 어색한데? 누구 어색한데? 왜 영준이 형 아니야 저쪽부터 해. 어 잠깐만 진짜가 뭔데? 진짜가 봐. 잠깐만. 자 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 친구의 플레이를 보면서 감명을 네. 여러 번 받았습니다. 아 진짜요? 한때 이 친구가 골을 넣었을 때 골 이후에 보여주는 셀러브레이션을 많은 축구 팬들이 알고 있었죠. 이게 근데 이 형 왜 이렇게 표정이 굳어 있어 근데? 아니, 아니 표정이 너무 굳어 있는데 마지막 게임이니까 그렇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또 형 마지막 너무 게임이니까 있어. 그래서 왜 소리가 들어가요? 네. 아, 계속 하시죠. 네, 내일 다 하세요. 네. 이 선수는 내가 보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음악을 좋아한다. 아니 이 선수는 내가 보니까 음악을 좋아한다? 네. 네가 알기로니 아니라 네가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 네. 이 선수는 동료를 이용할 줄 아는 선수예요. 왜요? 동료를 이용할 줄 모르는 선수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혼자서 축구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렇게 기대만큼의 활약을 좀 못해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축구 선수잖아. 그렇죠. 근데 다른 쪽에도 관심이 많아. 다른 쪽에도 관심이 많아. 다른 쪽에도 관심이 많아. 형 어떻게 한 바퀴 더 돌아요? 더 돌죠. 네네네. 네, 한 바퀴 네. 더 돌아볼게요. 이 친구는 감독이 생각하는 전술에 굉장히 잘 부합하는 플레이를 보여줘요. 동료를 잘 이용하고 동료를 잘 이용하고 감독이 생각하는 플레이를 잘 보여준다. 아주 큰 트로피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큰 트로피는 트로피 크기예요? 뭐예요? 이게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네. 뭐 여러 가지 메이저 대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래도 이제 그런 거 좀 하나 정도는 이제 뭐 수집하고 있다. 하나 정도는 이상은 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죠. 아, 큰 대회? 큰 대회. 큰 대회. 네, 큰 대회. 아니 뭐 이렇게 할 말이 없네. 그렇게. 모르는 거 아니야? 이게 보통 뭐냐면 제가 이게 좀 얘기할게요. 솔직히 이 정도로 얼버무리면 라이어로 찝어야 되거든. 근데 형 톤 때문에 이미 아니야. 보시는 분들은 몰라지. 지금 보시는 분들은 다 댓글에 박찬우다 다 뜬다고. 아니 나는 이 형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표정이 너무 굳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끝났다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 진짜 예능 나온 사람이 따로 있구나. 이런 예능 나오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 같아. 맞아 그거는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나도 잘 못하는데 이 형은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얘기하세요. 알았어요. 이 선수는 키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또 한 두 바퀴 더 돌아요 형님. 아니, 그게 아니라 네. 키가 크지 않다는 거에 내가 지금 자 라이어 뽑을까요? 네. 하나 둘 셋 형식이요. 접니다만 제가 라이어입니다만 사실 찬우 형처럼 하면 찬우 형도 라이어로 뽑힐만 하거든. 근데 아예 시작부터 형은 완전히 아니 그리고 라이어일 때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게 너무 힘들어. 그치 힘들지. 그게 너무 힘들어. 쉽지 않아. 맞아. 마지막 그래도 맞추면 1점인데 뿅 맞춰 살살 때릴게요. 나는
나는 처음에는 디발라라고 생각했다가 세레모니 얘기를 누가 해서 그랬다가 얘가 얘기한 게 그 음악을 잘할 것 같고 그리고 뭐 딴 쪽에 관심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포구반가 그랬어요. 아, 왜냐면 포구마 세레모니도 있었고 아, 그렇지, 막 그랬으니까 그렇지요. 근데 키가 크지 않다는 얘기에 지금 딱 걸려버렸어. 아 멍춤 딱 이제 거기서 딱 이제 스탑이 됐구나. 포구반은 키가 좀 크지니까 크니까 그래서 그리고 메이저 대회 우승이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프랑스 아니면 포르투갈 같거든. 진짜 와. 와 이거 아닌가? 왜 이제 다들 많이 좁혔어. 그래. 자 프랑스 포그바 네. 그, 아 그리즈만이구나. 오 어떻게 알아? 그리즈만. 어디서? 오. 어떻게 알았어? 아 지금 내가 얘기해 프랑스 포르투갈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춤추는 거 좋아할 것 같고 리듬 좋아할 것 같고 이런데. 키가 크면 포그만데 키가 작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 그리즈만이 딱 떠올랐어. 와 이거는 야 형 준비하셨어. 1회 2회 3회 4회차 하면서 늘 성장하고 있어. 아 그래? 진짜 연기만 좀 하면 될 것 같아. 라이어 뽑자마자 야 이거는 일부러 그런 거야. 너희들 쉽게 맞추라고. 감독의 전술에 부합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누구든지 라이어 뽑을 수밖에 없잖아. 이 플레이 감명 받으셨다고. 처음에 아틀러는 폭진 뒤에. 그러네. 네. 형이 만약 그리즈만이었으면은 더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어. 그렇겠지. 그치, 더 비판하게 얘기. 그러네. 더 세게 얘기했어. 그렇네. 라이어 게임 최초로 라이어가 자졌습니다. 너무 웃기다 진짜. 아 이게. 이것도 이거 뭐 시작과 동시에 없어지겠네. 그래도 마지막에 그리즈만 출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네. 아 그리즈만 좋았어 진짜. 좀 그런 거 좀 감안해 주시지 않을까. 앞에 봐주세요. 아니 근데 나는 아파서 네. 이렇게 있어야지. 아 살살 때려줬네. 땡큐 땡큐. 아니 뭐 마지막에 그 이렇게 있으니까 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제가 그리즈만 맞췄어요, 여러분. 제 이제 이 세 분하고는 그 라이어 게임 안 하는 거예요. 힘드네요, 이거. 네.